미국의 모기지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소식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환율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급반전됐습니다.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이 GS본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대학별로 시작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모기지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소식으로 주가가 폭등해서 1470선을 회복하고 환율은 1080원대로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급반전됐습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미국이 부실 모기지업체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금융시장의 굿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조치로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진정될 것이란 기대가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코스피 지수 1470선을 회복하고 환율은 108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2.27포인트 5.15%나 오른 1476.65로 거래를 마쳐 올 들어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미국의 연방정부가 전격적으로 프레디맥과 페니메 양대 모기지 업체에 대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함에 따라서 향후 신용경색 위기의 완화 기대감이 증폭된 점이 국내 증시의 급등세를 이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오후에는 올 들어 두 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함에 따라 환율은 폭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6원 40전이나 떨어진 1081원 40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구제 금융 발표로 역외 세력이 달러 매도에 나선 데다 그동안 9월 위기설 속에 달러를 움켜만 쥐고 있던 수출업체들이 앞다퉈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 9월 위기설이 허구로 드러나고 정부의 외평채가 순조롭게 발행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다소 호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개월 뒤에 생활 형편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지난달 91.2로 전달보다 6.6포인트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경기에 대한 소비자 평가지수도 68.4로 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기대지수와 평가지수 모두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서 소비 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페니메와 프레디맥 등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기대한 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주택 대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페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양대 모기지 업체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현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고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이 이사회를 창학하는 정부 관리체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Fannie Mae and Freddie Mac are so large and so interwoven in our financial system that a failure of either of them would cause great turmoil here at home and around the globe. 부시 대통령도 오늘 발표된 구제 방안과 관련한 성명에서 양대 업체의 부실화는 전 세계 금융 시장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정부 관리 체제에 들어감에 따라서 5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두 업체의 채무는 정부가 직접 보증을 하게 돼 원금과 이자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 구제 방안으로 과연 집값 하락이 멈추고 주택 압류가 줄어들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자회사 직원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범행을 주도한 정 씨는 실질심사에서 손해보험 대리점을 차리기 위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GS칼텍스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먼저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GS칼텍스 고객 정보를 빼낸 정모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보험 대리점을 차리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일이 이렇게 커진 데에 대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며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정보를 빼낸 뒤 CD를 다른 곳으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 정보가 담긴 CD 6장은 모두 회수했으며 현재까지는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객 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GS칼텍스 자회사 넥스테이션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GS칼텍스 본사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관리상 책임 문제와 회사 시스템 문제 등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내일부터 GS칼텍스 관계자들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GS칼텍스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카페가 속속 개설돼서 소송 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오늘 오전 한때 GS칼텍스 홈페이지가 불통 사태를 빚었고 GS칼텍스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이 보너스 카드 신청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해서 종교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대학별로 시작됐습니다.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37만 8천 명의 54%인 20만 6천여 명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와 면접, 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으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대학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동일 대학 내 복수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탤런트 안재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재환 씨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하계 1동 주택가 골목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숨진 안 씨의 옆에서 유서가 나오고 철판 위에 연탄 두 장이 피워진 사실로 미루어 안 씨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재환 씨는 최근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개그우먼 정선희 씨와는 지난해 11월 결혼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바위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바위와 흙더미 속에 묻힌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마을 전체가 추가 붕괴 위험 속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에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집트 카이로의 한 바위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언덕 아래에 위치한 마을을 덮쳤고 가옥 50여 채가 순식간에 바위 아래에 파묻혔습니다. 바위산이 무너지며 3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바위 밑에 깔렸습니다. 하지만 산사태가 난 이후에도 신속한 수색 작업을 하지 않고 늑장 대응만 부리고 있는 이집트 정부.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곳은 추가 붕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모든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86년째를 맞는 브라질. 루이스 이나치오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독립 186주년 축하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축하 행사에 리스티나 키르이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특별히 초청한 브라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 무역에서 달러화 사용을 배제하는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남미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항에는 의장대와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미스 유니버스로 뽑힌 다이아나 멘도사양을 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받은 영광을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하고 싶다는 멘도사양. 지금까지 미스 유니버스만 5차례 배출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여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인 사관학교까지 만들어 미인대회 수상자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